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만나보겠습니다. 오, 어? 글이 나왔는데 이게 붓으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이윤성 씨 이거 어떻게 만든 걸까요? 글쎄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네. 찍은 듯한 아, 네. 탁본. 네네. 오, 그렇습니다. 탁본입니다, 네. 이거. 예. 약간 비석에 탁본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아, 비석에. 내용을 그러네요. 볼 때는 김희동립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가혜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김희동립 운동 쓰여 있고. 네. 표기법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는 받침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안에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뜻이 아닐까. 안에서. 아, 예전에 받침을 안 썼다고요? 예전에도 받침을 썼지만 표기법이 네. 과거와 지금이 다르니까 저 당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역시 틀리네, 우리 가혜라 나는 왜냐면 국문과라고. 또 이렇게 또 본인의 전공을. 진짜 틀리네. 그런데 리온님께서 뒤에서 웃고 계셔서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예. 싶네요. 가혜라 아나운서의 지식이 정말 돋보이게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미독립운동 때 가이라 아나운서의 얘기를 하면 안에서 어디 안에서 네, 혹은, 안에서 혹은 병천 아우네 장터일까 싶기도 하고 아 아우네 네. 오 아우네. 알겠습니다. 일어난 장렬한 자죄라 라고 쓰여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영렬 씨? 전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저 최라가 최라 자최라인지 그냥 최라인지 아 자최라입니다 자최라인가요? 자최라 네 장렬한 장렬한 자최라 일단은 김희동립과 관련된 거 확실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죠. 위원님 이거 당연히 김희동립과 연결 아 그러면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데 3.1 운동이라 해 편하죠 우리는 지금 네 3.1 운동 때 일어났던 어떤 그 사건의 그 일을 해방 후에 비석을 세워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탁본의 앞부분이에요. 네. 아, 3.1운동. 3.1운동과 관련 깊은 분의 그렇죠. 비문을 탁본을 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인형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 이 의뢰품은 누구의 기념비문을 탁본한 걸까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 1번 한용운, 2번 오세창, 3번 윤봉길. 4번 유관순. 지금 다 유명한 분을 들어주셔서.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가혜란 아나운서 얘기를 참고를 하면 될 거예요. 국문과 국문과 가혜란 아나운서. 그러면 저는 딱 느낌이 온 분이 느낌이. 있어요. 저도. 저도요. 세 분 모두? 네. 일단은 그러면은 가혜란 아나운서부터. 저는. 제 얘기를 앞에는 웃으시고 뒤에는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우네 장터와 연관이 있는 유관순 열사가 이 안에서가 아우네라면 네. 유관순과 관련됐을 것이다. 아,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김희동립운동에 네. 네. 이제 안에서가 저도 아까 이 안에서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게 아우네 장터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4번. 네, 저도 마찬가지로 3.1운동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유관순 열사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답을 바로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이 유관순 열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아까 가혜란 아나운서가 안에서를 안에서라고도 보기도 했고 아우네라고 됐거든요. 네, 그 아우네의 약자예요. 아 역시나 안에 아우네 같은 말이죠. 네. 한문의 병천이 아우를 병 내천자잖아요. 그 아우네 한문을 한글로 풀면. 그래서 아우네 안에 같은 말이죠. 예. 네. 이거 좀 해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유관순 의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18살이에요. 18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해방 후에 세운 비문이에요. 그 비문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이게. 네. 예. 그 앞에 탁본이라서 여기에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적은 비가 이제 음기라 해서 음기가 따로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석장도 함께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넉점을 저희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가장 처음에 봤던 글을 제외하고도 많은 글들이 쓰여 있고 글씨가 굉장히 정갈하고 무슨 컴퓨터로 친 것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예. 막 타이핑한 것 같이. 예. 이윤석 씨 어떤 느낌이세요? 글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 네. 이런 이제 글귀 뭐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글인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아, 역시
모든 게 다 옛날 게 좀 더 좋다라는 그런 예,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이제 비문이 쫙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또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국문과 출신 가혜란 아나운서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이 3월 1일 독립선언이 나며 국내국에 만세 소리 서로 연하였다. 그 가운데에도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일은 가장 장렬한 운동의 하나다. 그날 적의 총칼에 넘어진 2만 노소 남녀 20분이요. 옥에서 굳긴이 한 분이니 이 한 분이 곧 어린 여학생 유관순 17에 이 일을 일으켰다. 음력 3월 1일은 아운의 장이다. 어린 여학생의 높은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 온 장터가 만세 속에 들었다. 형제야 자매야 선열들의 핏빛이 아직까지 새롭다. 이 자취를 돌에도 새기거니와 서로들 마음에 새기라. 아,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정말 곧 있으면 또 8월 15일 광복절인데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예. 제가 지금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가혜란 아나운서가 천안여고 출신이라고요? 네. 그래서 아우네를 예, 좀 빨리 알 수 있었고. 비문에도 천안이 나오네요? 네. 아우네 장터가 천안 근처에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기념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셨군요, 해서 조금 더 익숙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때는 독립기념관 가서 그냥 모형들을 자세히 그렇죠, 보지 글을 그렇게 자세히 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신 분들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보면 비문을 쭉 보면 마지막에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누가 썼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경인보는 짓고 김충현은 쓰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경인보는 고영열 씨 이거 정인보 선생이겠죠? 경이 아마 그렇죠. 그렇죠. 정인보 선생님. 국악에서도 경은 정으로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냥 많이 봤었어요. 견이니까 네, 네. 맞아요. 정인보 네, 선생인 것 같고. 뭐 전할 때 항상 견으로 이렇게 발음이 적혀져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비문은 정인보 선생께서 지은 글에 글씨는 김충현 선생이 쓰신 건데 사실 정인보 선생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분인데. 김충현 선생은 좀 낯섭니다, 그죠? 위원님, 김충현 선생은 조금 저희가 낯섭니다. 낯선데 이 글씨 쓰는 분들은 잘 알죠. 정인보 선생은 뭐 한학자로서 우리 독립운동사 유명한 분이시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올해가 김충현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글씨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비문을 쓰신 김충현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충현 선생께서 비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요? 비문 글씨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당대에 유명했다는 얘기는 비문이 많았다는 얘기는 당대에 가장 유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같이 입꼬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김충현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이것 외에도 좀 많이 남아있나요? 많이 남아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무슨 백범 김구 묘비명도 있고 윤봉길 의사비도 있고 네, 뭐 기타 등등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셨나 봅니다. 중등고등학교 다닐 때 동아일보의 그 공모전에 소위 말 학생 남녀 학생 공모전에 나가서 특상을 받았어요. 근데 한문이지만 근데 그때 한글도 같이 내는데 한글도 유명했고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인가 그렇지 아마.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특상이면 대통령상이나 아니면 1등상 정도 되겠죠. 그 김충현 선생께서 18살에 쓴 글씨를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와, 요 판넬 제가 준비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18살이면 지금 한 고3 되나요? 그렇죠? 고2 고3쯤 되나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우와. 이게 지금 18살에 예. 아, 18배 이렇게 이러니까 뭐 1등 상을 받으셨겠죠? 중등학교 제1학년 김충현. 예. 글에 흐트러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글씨체를 가만히 보아하니 약간 흘려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만년필로 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거 글씨체가 어떤? 이제 이건 붕체라고 하는 건데요. 붕체. 아마 학교에 다닐 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조선 후기가 들어오면 이제 그 궁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왕비나 이런 분들이 보기 위한 소설 같은 걸 많이 썼고 또 그 임금이 교설을 해서 이제 일반 백성 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문과 한글을 같이 해서 이렇게 알려서 교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또 사가 편지를 쓸 때 편지는 봉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제 감정기에 들어와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한글 하면 궁채로다가 이제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그러면은 김충현 선생께서 궁채를 잘 쓰셨으면 뭐 궁궐 경험이 있으셨다든지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집안이 사실은 그 임금의 사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밑대죠 할아버지가 그 순조의 그 따님인 보건공주가 있는데 보건공주의 남편이죠. 그래서 임금의 사위 집안이라서 이 집안에 이런 글씨가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이분이 워낙 한학에 유명한 집안이라서 글씨를 가학으로 배운 데다가 그런 글씨를 따로 익혀가지고 궁채도 아주 대가했죠. 네. 아까 그 입선했을 때 18살 글씨체를 봤는데 이거는 위원님 그러면 몇 살 때 쓰신? 이거는 47년이니까 26살인가요? 와. 살이면. 아니 이 상황에 비문을 쓸 비석에 새기실 정도면 네. 저는 대표하는 분이니까 적어도 부록은 넘기시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했는데 26세에 이걸 쓰신 거라고. 야.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이게 공적으로 해방 후에 공적으로 세운 기념비 중에 가장 빠른 비라는 거예요. 한글로 쓰여진. 예. 그래서 대학자인 정인보 선생이 이거를 기미독립 기념비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한글로 앞에 제목을 세웠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해방 후에 세워진 한글로 된 한글로 된. 강일 아나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아나운서로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한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거니까 정말 맞습니다. 감사한 거네요. 정인보 선생과 김충현 선생의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정인보 선생이 28살 정도 많으시던데 그렇죠. 굉장히 앞서셨나 봅니다. 이분은 60 가까이 된 분이고 이분은 네.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이제 이분이 글씨도 잘 쓰고 그러니까 우리 글씨가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광복되기 어려우면 좀 저거 할 것 같아서 이분이 우리 글씨 쓰는 법이라 해서 당신이 배웠던 글씨를 유학을 해서 지금 초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인보 당대 최고의 학자인 정인보 선생한테 가서 서문을 부탁했더니 서문을 써주시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앞으로 일을 정진하라고 했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해방 후에 이제 이런 글씨가 좀 오게 된 거죠. 네. 찡하다. 그 한 예술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물론 기본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룩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술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충현 선생은 이제 자신만의 한글 글씨체를 또 이룩한 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거를 이분이 고심을 해가지고 당신이 새로운 글씨체를 창안을 해요. 아, 네. 이걸 한번 보실까요? 네. 달아 높이곰 도다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글씨, 요 큰 글씨가 약간 글씨가 훈민정음체 비슷하죠. 네. 이거를 이분이 창안한 거예요. 아. 아까 그런 동글동글하고 약간 여성적인 그런 부드러운 체에서 힘이 있는 우리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훈민정음체나 이런 데 판본 체를 가지고 옛날 그 체를 이제 시체를. 그걸 본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당신이 지금 저기 한문으로 말하면 한문의 예서화를 시킨 것이 요 글씨인데 네. 바로 요 글씨가 이분이 창안한 글씨예요. 아, 근데 이거를 그렇구나. 정인보 선생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걸 고체라고 해요, 고체. 한글 네. 고체. 아. 그래서 궁체만 있는 우리 한 그 세대의 고체를 만들어서 우리 글씨의 예술성을 높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술성 있는 글씨를 쓸 수 있고 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분이 이제 큰 업적이에요, 아주. 그 고체라는 말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정인보 선생이 지어줬다 그래요. 아, 정인보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봐. 이 글씨가 정업사라고 쓴 건 한문은 한문의 전서입니다. 도장 팔 때 쓰는 전서고요. 네, 전서. 예, 그 밑에 여기 한글은 이거 한문의 행서의 흘림체예요. 흘림체 한자. 요거는 한문의 고체예요. 네, 고체. 요거는 한문의 궁체예요. 한자의 궁. 아, 한글의 궁체예요. 네. 요거는 한자의 예서예요. 예서. 그러니까 이 안에 다섯 여섯 체가 다 들어있어요. 네. 한글과 한문의. 이 한 장만 보면 이분의 예술 세계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분이 큰 업적을 낸 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달아 높이 요 글이 네. 정읍사 한문의 원문 이 글씨 쓴 이 글씨가 우리 그 근대 소위 말하는 4, 50년
60~70년 우리 서예사에서 한글 서예사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네. 그 일중 김충현 선생의 글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비문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김충현 선생의 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의 이 상표명도 일중 선생께서 써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요. 중국이나 중국의 거리를 갔을 때 가장 많은 글씨가 가장 유명한 서예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리는 그렇지 않지만 가장 많은 간판 글씨를 누가 썼느냐? 상호명, 어느 유명 회사의 상호명을 누가 썼느냐 가장 유명한데 일중 선생이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굵기의 뭐 그런 글씨, 신문사 이름 이런 거 많이 썼죠. 제가 듣기로도 뭐 여의도의 모 아파트 그 간판도 쓰신 걸로. 아까 천안의 독립기념관 큰 글씨. 그것도 쓰셨고. 그게 일중 선생 글씨예요. 네. 자, 요게 이제 일중 선생께서 쓰신 여러 이 간판들인데요. 예. 경복궁 건춘문도 있고, 예. 경복궁 강령전도 있고, 예. 독립기념관 한강대교가 있습니다. 한강대교도 있고. 예. 아, 근데 번호가 붙여져 있잖아요. 번호가 붙여져 있는 이유는 인형 퀴즈이기 때문입니다. 오? 예. 아, 인형 퀴즈. 지금 보여드린 이 판넬 속 현판 글씨 가운데 일중 김충현 선생이 쓴 글씨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닌 거. 아닌 건 뭘까요? 하나는 가르쳐드렸죠, 제가. 예, 아닌 게 있어요. 네? 조금 전에 하나는 가르쳐드렸습니다, 제가. 1번 경복궁 건춘문, 2번 경복궁 강령전, 3번 독립기념관, 4번 한강대교. 저의 예상은 네? 그 한문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기 앞에 건자랑 네? 강자가 그 같은 이 획이 있거든요. 아, 네. 네, 하나랑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자인데요. 아, 네. 짧아. 예, 건자랑 저희 2번에 있는 강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리합니다. 두 개가 달라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래요. 그래요. 저는 고영렬 씨 강령전? 아, 좋습니다. 경복궁 네. 강령전은 일중 선생의 글이 아니다. 예. 좋습니다. 3번과 4번은 확실히 고체와 궁체인 것 같아서 쓰신 것 같고 시옷 쓰신 거나 뭐 이런 게 같아서 한자 중에 있는 것 같은데 2번은 약간 아까 보여주신 예서체랑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 근데 느낌은 1번이 더 정갈한 느낌이라 쓰셨을 것 같고 자, 고르세요. 그러면 전 다른 길을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른 하겠습니다. 길. 1번 갑니까? 자, 가혜란 아나운서 경복. 아,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경복궁 건춘문. 네. 자, 이윤성 씨. 사실 저는 이거 완전 찍는 건데요. 저는 색깔이 틀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색깔을 봐. 네. 글씨체를 안 보고 색깔을 봤습니다. 네, 저는 색깔로 갈게요. 아, 이러면 네, 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 가혜란 아나운서 바꿉니까? 네네. 자, 두 분은 2번, 가혜란 아나운서만 1번 했는데요.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이? 위원님, 답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 고영렬 씨가 예리하네요. 어! 답은 2번입니다. 경복궁 강령전입니다. 아, 여기 바꿨어야 되는데 빨리. 아, 제가 아까 독립기념관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했어도 그건 금방 알았을 에이, 거예요. 예. 그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건춘문 글씨는 그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건춘문은 이제 저기 안진경 채굴액이 그 강령전 6조체거든요. 네. 근데 일중 선생은 6조체를 별로 안 쓰셨어요. 힘 있는 글씨체인데 그래서 2번이 인고 2번의 글씨는 누가 썼느냐 하면 여초 김웅현 선생이라고 일중 선생의 밑에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 쓴 글이군요. 그런데 네. 이 형제분이 근간에 우리 한국 서단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중 선생의 글씨에 대해서 그리고 일중 선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아,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진필이 아니고 탁본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여기에 대한 감정 평가는 한 어느 정도 매길 수 있나요? 원래 탁본이 굉장히 글씨 쓰는데 교본으로 예전에 다 중국의 유명한 건 다 탁본 가지고 교본을 쓰잖아요. 네.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저거해요. 아, 탁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 탁본 네. 가치가 높지 않... 자, 고영렬 씨. 네, 김충현 선생님의 그 가장 그 높게 평가되고 있는 작품 무엇인지. 그래도 한글의 아까 고체라고 하는 예서의 글씨를 제일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건 고체는 아닙니다. 자, 파이널 나눠서. 고체는 아니지만 그러면 한자보다는 한글이 더 높게 평가되는 건가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하. 윗배 더 높게 평가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보죠. 이윤성 씨 네. 4천만 원. 네. 고영렬 씨 500. 가해란 아나운서 400. 아, 진짜? 이윤성 씨가 지금 굉장히 통이 커 보여요, 지금 세 분 가운데. 통이라도 커야죠, 뭔가 있으면. 통이라도 너무 죄송한데. 4천만 원의 이유가 뭔가요? 또 아무리 탁본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내면의 벽면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천만 원씩 해서 천만 원씩 해서 저는 4천만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근현대 서예의 대가인 일중 김충현 선생이 쓴 비문의 글씨를 탁본한 이 의뢰품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넘어가 100만 단위 200만 원! 가이런 아나운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난 그럼 너무 크게 썼네. 아까 400만 원 썼다 지웠는데. 예. 만약에 이 원본이 남았으면 제가 한 1억 정도 평가했을 텐데. 원본이었다면? 쓰신 원본이 있어요. 예. 하여간 이분은 학교 중등학교 선생으로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동방연서회라는 걸 만들어서 후진 양성을 많이도 했고 또 제일 큰 것은 한국 서예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거예요. 한문과 한글을 같이. 근데 지금도 한글은 이분을 뛰어넘은 분을 잊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서단에서 이분의 글씨를 새롭게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100주년 탄생을 맞춰서 이 글씨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지금까지 일중 김충현 선생의 작품 알아봤습니다.